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4월 28일, 4월 월말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4월 월말 경마입니다. 이제 날씨도 봄, 여름 날씨로 접어들죠. 이제 4월도 벌써 마지막 주인데요. 4월 월말 경마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도 열심히 했고 좋은 결과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4월 월말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 이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제주 256, 부산 356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5경주와 6경주, 부산은 역시 5경주, 6경주. 오늘은 제주와 부산 모두 메인 승부가 5경주, 6경주, 똑같이 두 개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뭐 승부처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저도 오늘 녹음을 좀 이른 시간에 한낮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일찍 보시라고, 입금 일찍 좀 해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경마 승부처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첫 번째 승부처를 3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기복마 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요, 승부처를 뽑다 보니까 전부 달랍박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 1위가 불안한 경주가 많다는 얘기죠. 배당판에서 형성이 되는 인기 1위에 그닥 신경 쓰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당판에 뭐 남들이 인기 1위로 사든 말든 조철이 승부처로 지정한 경주들은 인기 1위가 다 불안하다고 제가 분석을 한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육군 1200인데요. 자, 이번 경주에 선행 가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8번 마 닥터 쿠쿠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 7번 마 닥터 쿠쿠인데요. 뭐, 물론 편하게 선행을 가본, 경주가 없어요. 인기 1위로 팔렸고, 인기 2위 팔렸고, 인기 3위 팔렸고. 그죠? 나올 때마다 경마 팬들 돈을 패 죽이고 있는 놈인데. 자, 요번 경주는 서승훈이까지 태어나가지고, 7번 마 닥터 쿠쿠가 이게 무조건 대가리가 팔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물론 경주를 뛰면서 조금 걸음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믿고 공략할 만큼 그렇게 만만한 경주는 아니게 보입니다. 자, 이 7번 마 닥터 쿠쿠가 선행을 가려면요, 안쪽에 1번 더원, 4번 골든 캠프, 5번 스카이승, 그다음에 외곽에 9번 무비모어도 앞선에 빨리 붙죠. 여러 가지로 선행을 좀 경합을 해야 됩니다. 한센자마, 물론 빨리 돈 벌어야죠. 5천만 원 넘게 주고 산 건데. 7번 마 닥터 쿠쿠, 서승훈이까지 타가지고 더더욱 인기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요. 자, 이 7번 마 닥터 쿠쿠 인기 1위 팔리지만 현장에서 우리는 딴놈 조철에 노리는 달러박스 한놈 짱짱한 놈을 또한 놈을 골라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놈을 놓고 물론 7번 닥터 쿠쿠도 공략을 하는데 나머지 마필들과 들어올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직전 경주 우리가 좀 배당으로 노렸던 2번 마 호랑가시도 보이고요.
뭐 2여기가 내려가서 기승하는 3번 에톤 파워도 보이고, 4번 골든 캠프 여러 대 마필이 많아요. 5번 스카이승도 그렇고. 그다음에 직전 경주 꾸역꾸역 최적 전개하면서 입승에 성공을 했던 2번 마 무비무어도 많이 팔릴, 그럴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불안한 인기 마필도 많고, 노려볼 안아짜리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중배당, 고배당으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갈 만해서 뽑아놨으니까, 자, 8번 마, 7번이죠, 7번. 7번 닥터 쿠쿠가 인기 1위가 맞냐? 자, 요거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인기 1위.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자, 1번 더원, 4번 골든 캠프, 다음에 4번 골든 캠프, 5번 스카이승, 그다음에 9번 무비무아까지 붙는데, 이 7번 닥터 쿠쿠가 과연 편하게 선행을 가겠느냐? 선행을 가도 상당히 힘을 쓰고 가야 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7번 마 닥터 쿠쿠를 좀 의심하면서 조철에 달러박스 뽑아놓은 놈,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배당을 노리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현장 예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이제 메인 승부가 부산이 5경주와 6경주라고 그랬죠. 자, 요거 5경주와 6경주에 우리가 상한가를 좀한 번씩 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부산 5경주인데요. 자, 7번 마 판타스틱 챔프입니다. 판타스틱 챔프.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선행을 넘어갔죠.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7번 마 판타스틱 챔프. 공백 이후에 나왔는데 대가리가 팔렸어요.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투투코인하고 데뷔전에 입상을 했던 놈이죠. 자, 공백 이후에 나왔던 직전 경주. 별로 그렇게 센 놈들 안 보이죠. 글로벌 스타, 벨로시랩터, 퀸 로맨스. 이런 똥말들이 3착, 4착까지 올라왔던 그런 경주였는데요. 자, 물론 승군전에 2km 감량까지 있고, 또뭐 요즘 부산 대세죠, 서승훈이. 7번 마 판타스틱 챔프 대가리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는 직전 경주하고 다른 승군전을 맞은 그런 경주입니다. 직전에 싸워왔던 그런 마필들과는 상대가 다른 승군전을 맞았습니다. 거기에 서승훈이라는 기수가 타가지고 과인기가 좀 실렸습니다. 요즘 뭐 서승훈이가 대세다 보니까 직전 경주 편성보다는 분명히 이번 경주가 편성이 센 놈들이 더 많은 그런 승군전인데, 자, 5경주 대가리 팔리는 7번마 판타스틱 챔프가 인기만 빨아먹고 부러질 수 있다. 요놈보다 센 놈들이 대글대글 숨어 있는데, 역시나 7번 마 판타스틱 챔프가 또이 대가리를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기 역시도 또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렸다. 자, 부산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앞에 갈수 있는 1번 마 다이아버스 앞에 가서 버틸 수 있는 놈이고요. 2번 마 천안언버언더 직전에 임성실이가 추입으로 거의 다 날라왔었죠. 아쉬운 3착이었는데요. 자, 이 6번 마 매니글로리도 무시 못하죠. 직전 경주에 김동영이가 전개를 좀 무리하게 풀었어요. 외곽을 감고 돌다가 직선에서 아쉬운 코차로 2착을 했던 놈이죠. 자, 이번 경기 6번 마 매니글로리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놈이고요. 기본 능력 취입 한방 때리고 날라올 수 있는 8번마 금화 운호. 자, 요 놈도 보이고. 직전에 시종일관 외곽전개 펼치면서 전개가 꼬였던 11번마 스페셜 윈드도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에서 내려간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승군전 맞았지만은 12번마 신해망치라는 마필, 뭐 외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기본 능력이 있는 놈입니다. 야, 요번 경주가 짱짱한 편성입니다. 5군 1300. 요즘 상승세의 걸음을 보일 수 있는, 자, 요런 마필들의 접전인데, 승군전 맞는 7번마 판타스틱 챔프가 현장감은 대가리로 딱 뚫릴 그럴 편성인데요. 배당판이 아마 붕 떠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아마 대끼리 배당이 뭐한 6배에서 8배 요 정도에서 형성을 해갖고 여기 뚫리고 여기 뚫리고 뭐 이리저리 니꾸사꾸로 뚫릴 그럴 편성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경주는 대가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경주 역시도. 자, 그래서 인기 1위 팔리는 7번마 판타스틱 챔프는 뒤로 돌립니다. 판타스틱 챔프는 뒤로 돌려놓고 역시나 1경주와 마찬가지로 달러 박스에 붙여가지고 아나짜리 한 방.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깔 테니까요. 자, 5경주 현장 예상 달러 박스 놓고 제대로 한방 조져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요거 상한가 예약해놓은 것 같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연타로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바로 다음 이제 부산 6경주인데요. 자,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3경주, 5경주와 마찬가지로 대가리가 좀 불안한 그런 편성입니다. 직전 경주에 김혜성 기수가 좀 선행을 무리를 해서 넘어간 거 아니겠느냐. 그 전에 이제 혜선이도 자기도 본인도 우승해봤던 경험이 있고, 전 경주는 신랑이 입상에 성공을 했었고, 당연히 직전 경주는 인기 대가리가 팔렸던 2번마 하늘질주. 안쪽 게이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자, 요번 경주에 선행 경합할 놈들도 많죠? 바로 옆에 3번 브래드 히트도 빠르죠? 브래드 히트 빠르고요. 4번마 알파토르가 이게 선행력이 제일 빠릅니다. 맘먹으면 이게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도 있고요. 자, 외곽에 11번마 골든 플러스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공백은 좀 있지만 김혜선이가 율로 올라갔네요. 자, 아무튼 2번마 하늘질주가 대가리 팔리는데 이 부담 중량도 57.5kg고요. 이게 인기 1위로 쏠리는 게 배팅 찬스로 또딱 걸린 그런 경주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자, 오늘 연타로 들어가는 메인 승부, 세컨드 메인 승부죠.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2번마 하늘질주가 제가 불안한 인기마라 그랬습니다. 부담 중량도 57.5,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이고, 일단은요, 얘가 선행을 좀 편하게 가든지, 아니면 선행 가는 놈 바로 옆에 외곽 2번마에 딱 붙어서 가는 그림이면 가능한데, 이게 안쪽에서 자칫하면 갇히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다. 2번마 하늘질주. 안쪽에 갇히는 순간 얘는 아웃이죠. 2번마. 물론 뭐 박재희 기수가 알아서 잘 빼갖고 탈이라고 보지만은 2번마 하늘질주가 대가리로 팔리는 순간, 자, 요거 6경주는 조철한테 또딱 걸렸다. 제가 노리는 놈이 기본 능력상 가장 앞서 있는 원단 능력이라 그러죠. 원단 능력. 우리 기본 능력이란 말도 쓰지만
자, 원단 능력이 가장 센 놈은 바로 요 놈이다. 자, 요 놈을 놓고, 물론 뭐 2번 막 하늘질주도 가져가지만, 또, 안화짜리하고 엮어서 들어올 가망성도 많기 때문에,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에 2번만 하늘질주 이길 놈들이 많습니다. 57.5 부담중량의 안쪽에서 고르시 될 가망성이 있는 2번만 하늘질주. 자, 인기 1위 가는데. 자, 요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조철한테 또딱 걸린 것 같으니까 현장 예상 참고하셔가지고요. 제가 여기 위에다 써놨죠. 원단 능력 가장 센 놈은 요 놈이다.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두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부산 네 번째자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부산 마지막 8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도, 문세영이 타고, 서승훈이 타고, 이러면 그냥 대가리 팔립니다. 우리는 좋죠. 자, 8경주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자, 1800인데요. 2번 클린샷에는 김용근이 탔고, 3번 스카이모어에 문세영이가 탔습니다. 4번 플라잉 더 챔피언은 박재희가 탔습니다. 전부 짱짱한 애들이 탔는데요. 자, 그 중에, 자, 문제는 3번마 스카이모어죠. 얘가 직전 경주에 잘 못한 게 없습니다. 최상현 기수가. 말리부별, 요 뒤에 나오죠. 윤영석이가 인기 7위 팔린 놈한테도 깨졌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뭡니까? 문세영이가 탔다고 그냥 인기 대가리를 또 팔리는 거야, 얘가. 우리는 뭐, 불만 가질 필요 없죠. 그냥, 이럴 때는, 우리가 할 말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땡큐죠, 땡큐. 문세영이 타고, 대가리 팔려주는 스카이모어, 땡큐다. 남들은 3번 스카이모어를 대가리 놓고 팔릴 때, 우리는 놓고 때리는 대가리, 우리 달라박스 대가리가 또 준비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8경주, A급 예측권 10장으로 마무리를 잘하고 토요 경마 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만 스카이모어. 직전 경주에 말리부별한테 잘 뛰고 졌는데도 얘가 대가리로 팔린다. 자, 거기에 박재희 기수가 4km 감량에 지금 다시 한번 승부수 띄울 수 있는 자, 승군전 맞았다고 얘가 얘보다 덜 팔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3번마 스카이모어보다 4번마 플라잉 더 챔프가 더 나아 보입니다. 조건이. 무빙도 할수 있고, 선취입 전개가 유리한 4번마 플라잉 더 챔프도 있고요. 직전에, 비록, 이게 몇 살입니까? 말리부별. 7살이죠, 7살. 7살짜리 노장 마필인데 직전에 다시 한번 조시가 났어요. 윤영석 기수. 요것도 아마 지난번에도 아버지 윤기정 트랙라이더가 훈련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아마 윤기정 트랙라이더가 아마 조교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마 말리부별 또한번 가능해 보이는 편성이고요. 자, 외곽 선입 가능한 9번마 볼라벤 있고요. 자, 서성훈 기수 요럴 때또덜 팔리고 1조 서승훈이 덜 팔리고 배당낼 수 있는 12번마 닥터페이스까지. 자, 이번 경주에 3번마 스카이모어를 이길 놈들이 또꽤 많은데 문세영이 탔다고 얘가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8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죠. 네 번째 승부처. 예측권 10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하고요. 자, 내일 토요 경마 갈 테니까. 자, 부산 팔경주. 역시나. 자, 오늘 네개 모두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 부산 팔경주. 승부처.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마무리 잘 해가지고. 내일 토요 경마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제주 경마 들어가는데요. 제주 경마는 이경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간다 그랬죠. 제주 교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또 한번 부탁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지사항. 자, 문자 신청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이 영상 끝나면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일찍 좀 입금 좀 부탁을 드리겠고, 내일 경주 당일날은 좀 바쁘니까요.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9시 전에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 경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는 2경주, 5경주, 6경주라 그랬죠. 먼저 제주 2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제주 경마도 전부 달러박 승부예요. 야, 이런 날도 참 처음인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승부 경주가 전부 달러박스입니다. 찍어먹기 승부가 없어요. 그만큼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거 여러분들 혈억 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금요 경마는. 그렇다고 뭐 이렇게 큰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들은 아니지만, 인기 1위를 대가리 놓고 가는 순간 허무하게 깨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조철이 또뭐 달러 박스 놓고 뭐 놓고 현장에서 인기 1위가 바뀌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사전 인기도를 제가 통박을 재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주 이경주입니다. 한번 깨진 놈은 또 깨진다. 제가 여기 마명 칸이 좀 모자라서 그냥 번호만 넣어놨는데, 4번 마 황해 여왕이죠. 자, 데뷔전에서 힙바리로 선행받고 한 바퀴 돌았죠. 전현준이가 데뷔전에서 선행받고 한 바퀴 힙바리로 잡아 돌렸습니다. 당연히 직전 경주 또한번 대가리가 팔렸죠. 시원하게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타고 부러졌느냐? 코스는 비록 외곽이었지만 선행 거의 편하게 갔어요. 외곽에서 휘리릭 감고 버텨야죠. 능력 마련은 요 정도까지는 버텨줘야죠. 그렇잖아요. 부당 중량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선행을 갔다가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시원하게 선행 갔다가 부러졌다. 자, 4번마 황해여왕. 제가 한번 가서 부러진 놈은 또 부러질 가망성이 많다. 방금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4번마 황해여왕을 이길 놈들이, 자, 먼저 이 5번마 연속 히트. 이마필도 최근 경주가, 직전 경주는 경주가 상당히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 부러졌던 놈이거든요. 자, 전점 경주에는 역시나 외곽 후미권으로 밀리면서도 추입으로도 날라왔던 놈인데, 얘가 그렇게 느린 놈이 아니에요. 자, 6번마 전승환호 역시도 강수환이가 기승기수가 바뀌었는데요. 인기 대가리 팔리고 아쉽게 인기 2차기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 전승환호도
앞선에서 선행전개 펼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두 마필 모두가 이 4번마 황의 여왕이 편하게 선행전개를 갈수 있도록 이 5번과 6번 두 마필이 결코 편하게 보내주질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다 또 하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 3번마 진격의 힘이라는 마필도 비록 부담 중량이 있긴 하지만 얘도 선행 능력이 탁월한 놈입니다. 얘 중간에 또 꼈어요. 4번마 황해 여왕. 자, 그런데 요번 경주 일일이 만보 또 대가리가 팔리고 있죠? 우리는 또 땡큐죠. 자, 4번 황해 여왕. 대가리 팔리죠? 바로 앞에 3번마 진격의 힘 있고, 자, 4번 황해 여왕이 있는데, 3번 진격의 힘 빠르고요. 5번 연속이트 빠르고, 6번 전승환호 빠르고. 얘가 선행을 가도 혼자 편하게 가는 그런 전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4번마 황해 여왕의 인기 대가리는 믿어 못 믿어다. 요렇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자, 제주 2경주. 자,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4번마 황해 여왕은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려놓고, 자,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 붙여가지고 중배당으로 먼저 시원하게 한방 때리는, 자,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현장 예상에서 좋은 마번으로 여러분들께 아마 찾아갈 거니까 현장 예상 많이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제주 5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요거 두개다 걸린 것 같은데. 자, 이 5경주하고 6경주는요, 제가 어제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 거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를 보시면 어떤 놈을 조철이 노리고 후차권에도 어떤 놈을 노리는 것까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경주가 제주 5경주, 6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먼저 제주 5경주 메인 승부는요,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자, 제주 5경주가 첫 번째 메인인데, 자, 이 3번마 경성스타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제가 노리는 놈이 6번마 백두정복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수요 프레시에서 6번마 백두정복을 노리면서 후차권에도 배당 나오는 아나짜리 한 놈,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 어제 거죠, 어제 거. 자,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설명을 다 드렸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5경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 다음 메인 6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6경주, 제가 이 6경주도 어제 쇼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아마 꽤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자,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이죠. 자, 7번 자유날개, 8번 미래제왕, 얘네 둘이 배당이 3배가 넘으면 얘네 둘은 깨지는 거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자유날개도 선행, 미래제왕도 선행. 선행을 못 받았을 때 전부 입상에 실패한 놈들입니다. 그렇다고 따라오는 놈한놈 놓고 얘네 두방 때리기도 찝찝합니다. 얘네 둘이 전력이 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놈을 놓고 공략을 하고
고놈에 붙여서 안압짜리 한 방 붙여서 먹는다.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찍어 먹기 승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육경주 최대 승부처, 7번 자유날개, 8번 미래제왕, 앞선 따당으로 끝나겠느냐? 제가 힘들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저께 한 거 참고들 하셔가지고 5경주와 6경주 두 개 메인 승부는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가 마지막 승부처 6경주 메인 승부까지 했죠. 자, 그래서 부산,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했고요. 오늘 승부처가 달러박스 승부가 거의 다예요. 그죠? 현장에서 아마 조철이 달러박스 놓는 게 바람이 더 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사전 인기도상에는 전부 대가리 인기 1, 2가 딴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박스 승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오늘 금요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 맞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철 믿고 조철과 함께 한 대 타고 시원하게 한구라 하고 토요 경마 함께 하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제주 256 부산 3568, 그 중에 메인 승부는 제주도 5경주 6경주, 부산도 5경주 6경주, 두 곳 모두 5경주와 6경주가 메인으로 들어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4월 28일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